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우돌 이야기다. 이게 뭐야? 인성 쓰레기 방실이 로봇트 인재? 아씨, 누가 썼어 저런 거를! 아, 이지랑 상그지 때문에 처진 때문에 다 망쳤네! 아니 진짜! 놀리고 싶어서 온 거지? 응? 누가 널 왜 놀려? 난 사람 안 놀려. 예? 사람이라. 반이야, 너가 여긴 웬일이냐고. 반! 반! 급식원 수업도 반 듣고 싶어 왔습니다. 와우, 축하한다구. 앞으로 잘해보자구. 네. 방실아, 데뷔 무대 너무너무 축하한다구. 누구쌤도 저 놀리시는 거야? 오 마이 갓. 근데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박실아, 처음부터 너무 잘하잖아? 그러면 앞으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 오히려 처음에 못해야지 조금만 잘해도 그게 잘해 보이는 거야. 그런가? 그래 박실아, 너무 기죽지 마. 쌤이 힘나게 도와줄 거라고. 아 맞다, 그리고 박실아, 너가 쌤 도와준 덕분에 센 척한 게 효과가 있었어. 오, 그쵸? 앞으로도 좀 세게 나가요. 머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완전 이제 센 언니가 좋았어. 박실아, 앞으로도 서로서로 도움이 되자구. 어? 이거 어때? 당신이 99 앞글자를 타서 방구 연합 크로스. 와, 유치! 방구가 뭐예요? 일단 해볼게요. 방구 연합 크로스. 아, 유치한데. 크로스. 뿡뿡! 뿡뿡뿡! 뿡뿡뿡! 뿡뿡! 저 이상해. 방실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마 대표님, 저 인터뷰 망해서 앞으로 이미지 어떻게 해요? 아니, 가수가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여. 노래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겨요. 내가 락커 상수 시간 비워놨은 게 우리 락커 상수한테 레슨 받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마봉식입니다. 예? 방송국이요? KBS? 아, KVS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방실이 정정보도를 내준다는 겁니까? 아이, 좋죠. 야, 연락드릴게요. 뭐야, 대표님? 아니, 네 인터뷰를 다시 해준다는 방송국이 나타났다. 여기서 만회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락커 상수한테 일단 레슨부터 받고? 아니, 노래는 무슨 노래야. 이미지 빨이 전부단지. 노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잘할 수 있지? 네! 당근 빵빵하다! 이번에 완벽하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방실장. 안녕하세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완벽하게 대답해야지. 딱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본인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 깜찍한 외모 관리의 비결이 있다면? 귤껍질이랑 오징어 먹물? 그 귤껍질에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매일 밤마다 팩을 하고 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데뷔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저 끝났나요? 저 잘했어요? 그럼요. 촬영부는 방송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별거 아니잖아? 빨리 와. 아, 또 왜 이래요? 빨리 와. 아, 난이야. 짜잔, 서프라이즈. 오! 이 옷들이 다 뭐예요? 이거 갈색 봉지야. 갈색 카드로 스타킹을 긁었어요. 내 카드 좀 그만 긁으라고. 그리고 이 옷 이렇게 멀쩡한데 내 옷을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발가락 쌤, 저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딴 구질구질한 옷 입는 거 못 참겠거든요. 이 옷 확 찢어버려. 요즘 따라 왜 이래? 미쳤어요? 미쳤냐고? 그게 뭔 말이야? 아유, 왜 이래? 자,
자, 이거 하나씩 입어보고 검사할까요? 알겠죠? 귀찮은데? 안 입으면 안 돼요? 다 입었어요? 아, no no. 다른 거. 더워 죽겠어요. 좀 과하다. 다음. 양말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요. 오, 우와, 이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다,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가 조금 아쉬운데. 뭐지? 어? 아! 그 얼굴이 조금 아쉽다. 에? 얼굴이 조금 아쉬우니까 뭘 해야 되지? 아, 이렇게 생긴 걸 어쩌라고요? 아, 그래. 다음에 저랑 같이 그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도 좀 싹 바꾸고 수염도 좀 깎고 이렇게. 아 싫어요, 귀찮아요. 아 생각나는 거 제일 귀찮아. 조금 가요, 알겠죠? 아 싫어요. 야, 나 KVS는 광고가 너무 많아도 많다. 아 진짜 TV는 광고 건너뛰기 없나? 그나저나 너 이번 인터뷰는 확실히 잘한 거 맞지? 말해 뭐해? 당근 빵따구죠. 둘 셋 기대하겠습니다. 그지야, 나 긴장되니까 물 좀 떠와라. 예. 나. 대표님 여기 물 떠왔습니다. 가리지 말고 빨리 가. 유지야. 대표님. 아이, 더럽게 손을 잡냐. 물이나 다시 넣고 너 넘어진 김에 그 흘린 물 좀 이 낫는 거로 닦아라. 알겠습니다. 캔디 상수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뭐야? 캔디 상수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귤껍질이랑 오징어 막물? 데뷔가 임박한 봉엔더 연습생 비양의 실체. 심지어 데뷔를 위해 선배 가수의 모욕도 서슴치 않는데요. 잠시 후 단독 보도합니다. KVS. 아, 당신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둘, 셋, 실망입니다! 이거 주작이에요! 이거 오해라고요! 둘, 셋, 심지어 방송 그 존맛에 샌드위치도 안 사고 말입니다! 둘, 셋, 으아! 안 돼! 여보셔요? 취재요? 당신이 인성 논란으로요? 우리 당신이 그런 데 아닙니다! 대표님,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요! 아, 어떡해! 기자들이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아주 우리 방신이가 웃었나 본디! 첫 방송 전에 팀을 제대로 구축해줘야겠구먼. 마 대표님! 아! 깜짝이야! 넌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한 시간 전부터요. 혹시 제가 방시리 코디해도 될까요? 근데 닌 초아 코디잖여. 그럼 초아 코디 반, 방시리 코디 반, 반반 하면 되죠. 이야, 아, 이거 좋은 생각이다.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네, 바니바니 반반! 이딴 거 하는 애잖아요! 야, 너 나 놀려본 거지? 아까도 말했잖아. 난 사람 안 놀린다니까. 방시라, 반이 야가 그래도 경력자요. 방송국에 네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네 보살펴주는 일 호소리 한 명 데리고 다니면 그것 또한 이득 아니겠어? 아, 싫은데. 아, 둘 다 일어나봐. 야, 이 길쭉한 반이 옆에 있은 게 방시리 네가 더 귀엽고 빵증맞아 보이는걸. 그래요? 그래요. 호기를 인정해주죠 뭐. 정말 고마워 반이야. 내가 널 귀여운 반, 예쁜 반, 반반으로 코디해줄게. 왜? 이 반이는 2m 살짝 안 돼 보이고 당신은 1m 조금 돼 보이니까 이 왜 이렇게 작냐? 뭐라고요? 대표님! 하! 야, 우리 방신이 기가 다 살았다. 우리 이 확 요거 방송국 찢으러 가보자. 가자! 아싸! 아니, 그지는 거기 닦던 거 더 닦고. 알겠습니다. 우와, 여기가 방송국이구나. 야, 혹시나게 우와, 이딴 것 좀 하지 마. 알겠어, 반, 반. 아, 진짜. 아이고, 아이 낙자 PD님, 많이 오랜만입니다.
아이, 음악 보러 한다더니 이거 좀 보셨습니까? 아, 이게 누구야? 봉 보러 온 건 봉식 씨 아니야? 지금은 누구 보고 있어? 아, 지금, 예. 아, 우리 방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지. 오. 그 논란의 인터뷰 아주 잘 봤어요. 그, 너무 웃겨서 난 개그맨인 줄 알았잖아. 감사합니다. 야, 너 바보야? 지금 나 비꼬는 거잖아. 너까지 나 웃어 보이게 놀리네? 아, 몇 번을 말해. 내가 널 왜 놀려. 난 사람 안 놀린다니까. 하여튼 오늘 첫 무대 다들 주목하던데 기대해 볼게요. 네! 어, 피디님! 어? 와, 진짜 낙타같이 생겼어요. 완전 밥반 영웅반 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방실이 잘 부탁드려요. 얘 뭐예요? 아휴, 우리 새로운 코디인데 얘가 아직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야, 반이야. 입 좀 조심해야 쓰겄다.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가자고. 조심해. 반이야, 나는 PD들 좀 만나고 올 텐께. 네. 당신이 좀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반! 반! 어? 어, 나영석 PD님! 야, 반반이. 응? 나 한숨 잘 테니까 똑바로 해놔. 알겠어? 그럼? 알겠어. 걱정 말고 푹 쉬어. 아, 다 됐다. 방실아, 이제 눈 떠. 야, 예쁘게 잘 됐어? 응. 방실이지 뭔들. 야, 저 거울 좀 줘봐. 응, 여기.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이쪽은 귀여운 반, 이쪽은 섹시한 반. 너무 예뻐! 야, 너 나 놀리려고 작정했어! 왜 완전 말레피센트 같아? 말이야! 예쁜데? 잘 들어왔습니다. 짬짜면이랑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쌈쌈반 시키신 분. 계산해주세요. 개선미님, 제가 우리 방지를 화장해준 거거든요. 화장 무료액 구상할게요. 어때요? 진짜 이쁘죠? 이쁜 건 무료했고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야! 안 예쁘대잖아! 아니야, 지금 너 너무 예뻐가지고 볼 빨개져서 나갔어. 너 지금 특이해가지고 너무 예뻐.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 예뻐! 말은 왜 이렇게 잘해? 최고야! 넌 최고! 방지라, 여기! 야, 연예인들은 여기 빨대 꽂아서 먹는 거 몰라? 어, 몰랐어. 아, 마지막으로 먹어. 야, 너 진짜 모르는 거 맞아? 아, 몰라. 방실이 화이팅! 할 수 있다! 내가 쓸데없이 왜 이렇게 밝아? 어? 뭐야, 사진기 소리? 내가 방금 짜증낸 거 찍은 거 아니야? 방실아, 방실아, 넌 걱정하지 말고 무대는 올라가. 내가 따라가 볼게. 어, 빨리. 방실이 바로 무대 올라가실게요.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강민 씨 무대 시작할게요. 우량색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네, 됐어요. 자, 갈게요. 바이, 큐. 사랑도 버려, 우정도 버려. 이 세상 모든 건 전부 다 찢어버려. 와! 야야야야! 너희 안 비키면 방실이 짜증나는 사진 이거 유출시킨다! 아! 빨리 비켜! 야, 어떻게 지내나! 빨리 비켜! 아, 나도 모르겠어. 야, 방실아! 왜? 내가 사람 안 놀린다 했잖아. 그게 웬 줄 알아? 왜? 난 사람 안 놀리고 뭐야? 그냥 패버리거든. 뭐? 열대 간다. 야, 방실아, 가면 바뀌어. 안돼! 뭐야? 삼촌경화? 야, 너 왜 그런지 말해. 말 안돼! 방실이가 진짜 데뷔하면 나랑 지망생 바우는 더 참바 신세가 되니까 이 사진 유포해서 인성 논란 일으키려고 그랬어. 야, 핸드폰 압수. 목숨만은 살려준다. 꺼져. 고맙다. 야, 반반이, 너 의외다?
이 구역에 미친 개는 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야, 넌 무대나 잘해. 알겠어? 야, 죽을래? 어, 죽여봐. 시작하냐? 아, 달라버려. 뭐 좀 만해 준대. 나 역시도. 안 눌러? 누르라고!